임직원들이 직접 회사 생활과 업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오늘은 종합상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다들 트레이딩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각 잡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찐 트레이딩 담당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쉽지 않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이 입사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좀 담당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오퍼레이션 보조부터 시작을 했고요. 선배들이 영업을 만들어 오면 제가 본사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뭐 서류 준비며 뭐 결제 챙기고 배 일정 잡고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트레이딩으로 또 유명한 드라마가 미생 있잖아요, 미생. 미생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신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미생을 입사하고 봤어요. 현실에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트레이딩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각자 담당하시는 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비료팀에서 미국 그리고 남동아프리카 지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식물의 생장을 돕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철강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선재라는 품목에 한해서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 지역, 대만, 동남아 이런 곳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삼국관을 하고 있고 남미에서 사서 중국으로 파는 걸 그냥 삼국관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쪽에서 전광들을 사서 전광들을 섞기도 하고 그대로 팔기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많이 들어봤지만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사실 시장에 기회를 포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경제학 공부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더들이 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트레이딩에 필요한 자질이나 또 덕목이 있을 것 같아요. 집요함, 그리고 친밀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속 연락을 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돼 있다. 프랑스 거래소한테 6개월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시장 업데이트를 해주고 프로포즈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읽긴 읽는데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안 읽신 보다 무섭다는 읽신! 그래도 읽었다니 다행이다. 나에게도 언젠가 기회를 주길 바란다. 거래선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항상 가져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이제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매력 그리고 열정만 있으면 트레이더의 자질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트레이딩이어도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좀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업체들이 갑자기 캔슬 통보를 한다던가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뭐 시황에 따른 것도 있고요. 뭐 물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희 회사가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는 굉장히 전 특화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안건이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들, 그룹장님들이 딱 보시고 그럼 만약에 이 거래선이 이걸 나중에 안 산다고 캔슬하면 어떡해? 라는 이제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을 때 대안을 항상 마련하는 걸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레이딩 잘 알이신 것 같은데 회사 생활하면서 나 좀 멋졌다 이런 순간 있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막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잘 돼도 약간 운이 좋았다. 좀 안 돼도 그래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돼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는 중이고 두 분은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페루에다가 이제 우리 삼성물산에서 법인을 세웠어요. 그런 보고서를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올린다는 그거에 되게 스스로 뿌듯해했었고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내 집요함이 보상받는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담당자라서 이게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국 비료를 유럽에 팔려고 협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거래선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진짜 고생 많았고 너의 이런 집요함은 진짜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을 거래선한테 들었을 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는지요? 트레이딩의 강점이 몸이 가볍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품목을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한 품목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품목들이 받쳐줄 수 있고, 코로나가 터지고 물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았어요.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기존에 안 했던 방식으로 좀 물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히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이제 계약이 잘 해결됐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고객사가 저한테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서, 어쩌면 이 리미테이션이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는, 뭐 한계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다. 종합상사의 트레이딩이 창출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물건은 언제든 미래에도 계속 사고 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철강, 화학, 뭐 전광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래에는 진짜 또 다른 품목을 또 할 수도 있고, 전환에 있어서 되게 가볍게 이 품목도 하고 저 품목으로 할 수 있는 전환이 또 견고한 수익과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활동이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활동이고, 그런 데서 저희의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결국에 소는 누가 키우냐에 소를 저희가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2050년이 되면 인구가 96억 명이 된다고 하는데, 식량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그 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고민과 시도를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 비전이 있다고 확실히 처음에 판단을 했으면 그걸 좀 믿고 그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 번을 넘어져야 어른이 된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믿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건 어떨까?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라고 말해줄,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일어나. 아, 일어나. 아,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시네. 일어나. 점점 더 저희가 전문가가 된다는 걸 회사에게도 어필을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운영 BM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외 영업 담당자들과 함께 트레이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덕분에 상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상승한 기분이고요. 네, 세 분은 모두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얘기할 일이 없었어서 좀 신입사원 때 생각도 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트레이딩 펼쳐나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